안녕하세요. 앨리스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자수로 나무 자수하기 세 번째 시간 나머지 나무들을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배워보실게요. 뒤에서 바늘이 나오고요. 나온 곳 바로 옆으로 바늘이 다시 들어가서 뒤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만큼의 크기를 정하신 후 바늘이 나와 아래에 실 고리를 끼우고 실을 잡아당겨 주시면 물방울 모양의 꽃잎이나 나뭇잎 모양이 생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뒤에서 바늘이 나와서 바로 옆으로 다시 바늘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바늘을 빼지 않고 천을 떠서 꽂아있는 바늘에 실을 돌린 후에 빼주시면 아까와 같은 꽃잎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꽃을 넣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처음에 하나의 꽃잎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그려놓은 두 번째로 놓지 않고 십자가 모양이 되도록 옆으로 꽃잎을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꽃잎을 놓으실 때 십자가 모양으로 먼저 놓으신 후에 사이사이를 채워주시면 균형 잡힌 꽃잎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자유로운 모양을 놓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놓으셔도 돼요. 지금은 제가 꽃잎의 자리를 정해서 그려 놓았는데요.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만 놓고 수를 놓으실 때는 이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균형 있는 예쁜 꽃을 수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옆에는 아직 피지 않은 꽃 또는 저런 모양의 꽃들을 수놓을 때 이렇게 놓으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수놓았던 나무 자수를 이제 놓아볼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놓았고요. 자, 이번에 놓을 때는요. 나온 구멍 바로 옆이 아닌 약간 띄워서 바늘을 꽂아서 꽃잎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빽빽하게 수를 놓으실 때는 끝이 너무 붙으시면 모양이 잘 살지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벌어지게 해놓고 수를 놓으셔도 되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수를 놓으시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빙 돌려서 놓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후에 이번에는 처음에 놓았던 잎사귀 사이사이로 조금 길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놓으실 때는 이 방법으로 다 두르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프렌치넛 스티치 놓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나무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안쪽까지 다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놓아 볼 거예요. 자, 이 방법으로 이번에도 한 바퀴를 빙 둘러서 레이지 데이지로 채워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또 돌았고요. 이번에도 사이사이로 레이지 데이지 놓아 주실 건데요. 이번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짧게도 레이지 데이지를 놓고 길게도 레이지 데이지를 놓고 해서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하고요. 너무 일률적으로 작은 레이지 데이지만 놓아가면 또 모양이
어색해지니까요. 긴 레이지 데이지도 놓았다가 짧은 레이지도 놓았다가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놓아가시면서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한 바퀴를 또 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가면서 한 바퀴 다 돌아왔고요. 이번에도 레이지 데이지로 나머지 작업 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이 마지막 땀까지 놓으시고, 자, 안쪽을 좀 태워 가도록 할 건데요. 안쪽은 지금 놓았던 것처럼 둥글둥글한 모습으로 놓아 가지 않고요. 약간 나뭇가지들이 위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약 이 모양이 위쪽을 향하도록 놓는 방법으로 한번 수를 놓아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위로 향하는 나뭇가지 모양을 표현하기에 그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위쪽을 향해서 수를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다 보면은요, 중간중간 빈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은 여러분들이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완해 가시면서 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지 데이지로 만든 나무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나무는 스템 스티치로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템 스티치는 우리가 잘 아는 아웃라인 스티치하고 놓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한데 틀린 것은 이렇게 놓아 가실 때 실고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하시는 것이 스템 스티치고요. 이 실고리가 위로 향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그것만 틀리고 아웃라인 스티치하고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습득할 수 있는 스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템 스티치는 꽃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꽃 모양을 만들 때는 스템 스티치 로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라운드 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채워가면 되는데요. 주로 맨 가운데에는 프렌치넛 스티치를 놓아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주위를 이렇게 스템 스티치로 쌓아서 빙글빙글 돌아가며 꽃 모양이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 단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단도 첫 번째 단보다 조금 더 땀의 크기가 길어지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실고리가 가운데 쪽이 아닌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면서 놓으면 스템 스티치 로즈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요, 직선을 놓을 때하고는 다르게 실을 너무 잡아당기시면 직선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꽃 모양을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실을 잘 이용하셔서 실을 예쁘게 동그랗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잡아당기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당기시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실을 또 많이 남기시면 이 아이들이 위로 솟아올라서 너무 이렇게 뭉쳐진 모양이 생깁니다. 그런 모양으로 만들고자 했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 잡아당기는 장력을 잘 이용하셔서 하시면 예쁜 꽃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템 스티치 로즈, 스템 스티치 배워봤고요.
우리는 나무를 이번에 수놓을 거기 때문에 가운데 프렌치 너스티치 이용해서 숱을 놓지 않고요. 아까 배운 거하고는 반대로 겉에 부분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땀으로 시작할 겁니다. 자, 아까 배웠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고리는 가운데가 아닌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로즈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꽃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실고리가 놓인 상태로 놓아가시면 되고요. 너무 잡아당기면 저렇게 움츠러지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장력 잘 이용하셔서 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 놓은 실이 약간 반짝반짝하니 조금 틀려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수세미로 많이 사용하는 반짝반짝한 실이 있어요. 그 실이 다이소 가면은 1,000원씩 판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요. 요런 실도 이용해서 술을 놓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실도 이용해서 한번 술을 놓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저 나뭇가지의 기둥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다시 바깥으로 바늘이 나갔다가 나뭇가지 또 맞은편으로 나와서 했고요. 그 나뭇가지를 다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동글동글하게 연결해서 술을 놓아 가시면 돼요. 자, 지금은 제가 한 번으로 이 스티치를 끝냈는데 안에 조금 작업을 몇 번 하신 다음에 그 위에 덧대시면 더욱더 풍성한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체인 스티치 배워볼게요. 자, 뒤에서 바늘이 나오고 똑같이 레이지 데이지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고리에 끼워줍니다. 자, 여기서 레이지 데이지는 마무리를 짓죠. 그지만 체인은 동그라미 안쪽 실 나온 곳에 바늘을 넣고 한 땀을 떠주시고 또 바늘에 감아주시고 실을 바늘을 빼주시고요. 다시 동그라미 안쪽 실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 땀을 떠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을 빼주시고 이렇게 레이지 데이즈를 끊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인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체인 스티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 체인 스티치는 우리가 선을 표현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면을 채울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선을 만드는 스티치들이 면을 채울 때 사용되면 굉장히 탄탄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법으로 면을 채워가는 것도 해보시면 예쁜 스티치 나오니까 그렇게 이용해 보시고 마무리는 체인 레이지 데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선 부분 놓을 건데요. 곡선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이지 데이지처럼 놓으시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 안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연결해서 이 라운드 줄을 계속 연결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안쪽 다 채우고 계속 꽈리를 틀듯이 나아가실 수도 있고요. 한 줄 마무리하고 그 다음 줄 마무리하고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약간 모양이 달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연결해 나가시면 돼요. 이것도 데이지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체인 스티치 이기 때문에 이 방법 이용해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치도 마찬가지로 조금 볼륨감을 주고 하고 싶다면 안쪽에 세팅 스티치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를 계속 놓아주는 거죠. 그 스티치를 이용해서 안을 채워주시고 위에다가 이거를 놓으시면 조금 볼륨감 있는 그런 모양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놓으시고 그 다음 줄 놓으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체인으로 가득 채워가시면 예쁜 나무를 수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마무리 짓고 우리
작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겉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으로 체인 스티치 놓을 겁니다. 나무 기둥을 살려주기 위해서 나무 기둥 있는 데까지만 수를 놓고 다시 시작하고 입대하는 방법으로 수를 놓아갈 거고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안쪽이 조금 풍성하고 싶다 하시면 안쪽에 스트레이트로 조금 엉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위에 수를 놓으시면 조금 더 풍성한 체인 스티치가 놓아질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놓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제가 사용한 실은 울사인데요. 오늘은 거의 다 울사를 사용해서 제가 수를 놓았어요. 울사는 약간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울사를 사용하고 싶어서부터는 자꾸 울사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제가 DMC 25번 사보다 울사를 많이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25번 사가 훨씬 더 이쁘게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울사를 사용하면 조금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막 이렇게 나오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적용하셔서 하시면은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수를 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도 다양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풍성한 털실을 이용했다면 그것도 또 이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은 나무 기둥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동글동글 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체인 스티치로 예쁜 나무가 놓아졌고요. 이번에는 프렌치너 스티치 이용할 건데요. 자, 이렇게 바늘에 감아서 쏙 들어가 주시기만 하면 동그란 알 모양이 생깁니다. 자, 뒤에서 바늘이 나오고요. 한 손으로 실을 잡고 실을 바늘에 빙글빙글 돌려주신 후에 빼주시면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 처음 거는 한번 바늘에 감았고, 이번엔 두번 감았고요. 이번에는 바늘에 실을 세번 감아줄게요. 자, 세번 감고 실을 잡아당기시면 이 동그란 모양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을 감는 수와 또 실의 굵기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자, 아까 만들어 놓았던 스티치 위에 올려놓으니까 다른 모양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나무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DMC 25번사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실을 이용해서 놓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울긋불긋한 모양의 그런 나무가 표현됩니다. 이제 곧 가을이 되기 때문에요. 가을에는 단풍이 물드니까 이러한 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놓아보시면 예쁠 것 같고요. 이때 나무에 수를 놓으실 때도 똑같은 굵기로 놓으시기보다는 약간 굵은 아이도 있고 약간 작은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놓으시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안 그러고 똑같은 모양으로만 놓았을 때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한 느낌도 살짝 살짝 살려가시면서 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이 그라데이션이 돼 있지 않는 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을 이용해서 군데군데 놓아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재미있고 예쁜 모양이 놓아질 것 같습니다. 프렌치너 스티치는 아기 곱슬머리 이용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요. 이용하는 곳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다 놓은 꽃 주변에 프렌치너 스티치를 놓아주면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프렌치너 스티치도 많이 사용해 보시는 스티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용해 보세요. 참 예쁜 나무가 표현되죠? 이번이 세 번째 나무 자수 놓기였는데요. 이렇게 세 번을 통해서 6가지 스티치로 나무 자수 놓아보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미있는 시간 되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자수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